오늘 세영이지. 네. 그러니까 세영아. 야, 미리 당부의 말을 좀 해줘. 우리 너무 놀랄 것 같아서 그래. 저 좀 깰 것 같아요. 야, 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고 깼는데. 아, 언니들은 그럴 수 있는데. 네. 요즘 20대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. 요새 뭐 관심사 같은 게 있어요? 개인적으로? 먹고 살 걱정이 좀. 좋아. 27살짜리가 먹고 살 걱정이 좀. 늙은이 같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봤어요? 뭐 항상 듣고 사는 거 어떡하지? 저런 멘트가 너무 웃겨. 뭔가요? 찰지나야. 야, 원효동이 괴물 살잖아. 괴물이요? 다 하네. 넌 옛날 사람, 너 자식 상담 받아보지. 어? 오, 그러니까. 나도. 왜 그래요, 갑자기. 야, 세영아도 매력적이다. 아, 진짜 또라이네. 어? 염정사진. 어, 배드신, 배드신. 어, 배드신? 배드신. 어? 그 침대 그게 없네, 밑에? 아, 예, 예. 매트리스만 네. 가는. 매트리스만 준 거야? 되게 소박하다. 어, 뭐야? 어휴, 남잔 줄 알았네. 남자 같은 얘기. 다시 연습도 왔을까? 벵갈 고양이 진짜 귀여워. 여자의 집이란. 어, 뭐야? 공부 들은가? 어, 약간 수기과인데? 응. 뭐야? 소박하게. 귀여워. 세용 뭐 드림스 뭐? 어머머. 야, 너 저 공부한 저거 제대로인데? 아니, 얼마나 시켜먹는 거야, 배달 음식. 저 이거 되게 부심 있어요.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, 혼자 산 지. 깨끗한 집에서 딱 샤워 다 하고 누워서 영화를 보는 그게 제일 너무 달콤한 휴식인 것 같아요. 아유, 귀여워. 그리고 지금 구조가 이게 딱 TV 앞에 소파, 탁자 이런 게 안 움직이겠다는 거야. 그래서 밥 먹고 동선이 맞아. 나 정말 리얼이다, 야. 27세가 콩물 잘 안 먹을 텐데. 콩은 어렸을 때부터 좀 의무적으로 먹으려고 했어요. 문 닫기 전에 미리 사놔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눈 뜨자마자 첫 끼로 시켜 먹었어요. 이게 몸매 비결인가? 그냥 맛있어서. 아. 오, 야, 방금 사영이 내가 방금 CF 아니었어? 콩국물 CF 한번 하자. 야, 나 너무 궁금한데 소스 같은 건 왜 안 버리고 냉장고에 놔두는 거야? 먹어 나중에? 아니, 근데 그거 다시 쓸 수가 있고, 예를 들어 뭐 새우젓 같은 거, 왜 보쌈 같은 데 오는 거 하면. 그러면 이제 애호박 같은 거 할 때 딱 넣으면은 맛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근데 미란이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이해가 가는데
세훈이는 그냥 불이 귀찮아서 놔둔 것 같은데? 아니요, 그래도 다 나름 쓸만한 애들을. 그래. 네. 뭐 다진 마늘 이런 건 또 냅뒀다가 곱창 시켰을 때 간장에 타서 고추 송송 해가지고 먹거나 소스를 만 마요네즈에 거기 섞어서 한치 찢어서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. 넌 좀 하는구나. 맛있게 먹어야죠. 기대할게. 기름을 30일 가지고 방구 소총 출시하는데. 뭐야 이게? 수도세. 어머머, 저런 거 체크해? 어머. 다이어리도 아직도 저렇게 열심히 적고, 그지? 청소기 돌리고 팀을 살짝 신경하고 밥을 시키고. 아, 계획을 잡아서 하는 애구나. 기억력이 안 좋아. 아리야, 너 도망가. 엄마 청소기 돌릴 거야. 사람 사는 것처럼 산다. 청소하는구나. 나 청소를 잘 안 하는데. 집 이쪽이면 금방금방 이쪽은 해서. 어머, 저 뭐야? 스팀 청소. 결사를 해. 스팀 청소 빌렸어. 저기. 업체. 청소 업체. 잘 안 해 보인다. 얘도 노래. 갑자기 화장하는 거야? 저렇게 댕기면서? 내가 뭐 하려고 그랬더라? 그럼 이제 방만 하면. 그런 일들을 좀 능률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이거 하다가 아까 했어야 되는 걸 까먹었다고 이러고 다시 갔다가 방금 전에 뭐 하고 있었는지 까먹어서 또 하다가 막 이런 스타일. 청소하다가 뭐 앨범 나오면 또 그거 안 해서 그거 그래. 그게 재밌지. 보통 얼마나 걸리니, 이 정도 한 번. 야, 너 만복이 한번 차봐. 야, 집에서 만복 걸을 것 같은데? 가면. 와, 여배우. 또 이거 또 대박. 미란이 저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. 그치, 대박. 원어원 보고 있었는데. 에이, 그럼 대부분 다 머릿속에 있는 거지. 얘도 가만히 못 있는다. 오빠 바빠? 어디에요? 점심 먹고? 같이 먹자는 얘기지. 아, 그래? 콩국수 먹을래? 또 콩국수 먹어? 알았어. 네, 대표님 안녕하세요. 사무실이세요? 지금 밥 먹을 사람 찾고 있는 거구나. 같이 콩국수 먹을까 했죠. 오빠, 밤 사무실이야? 출근했어요? 아, 진짜? 사무실이야? 점심 같이 먹을래? 콩국수? 나가야 된다. 몇 시에 나가는데? 알았어. 야, 지금 27인데 콩국수를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? 네. 난 또 번개니까. 딱 시간 되는 사람을 그치? 또 불러내야 되니까. 아니, 근데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회사 대표 매니저. 그냥 남사친도 없어, 남사친?
있죠. 이지만이 근데 저랑 못 깼어요. 아, 얘 아, 너무 귀엽다, 아리. 애교를. 아기 좋아. 근데 재밌어 보이지 않냐, 그냥? 세영이? 오, 얘 귀염둥이네. 아까 밥 먹을 때 전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혼자서 잘 지내는 스타일이야. 어. 집에 그래도 외출은 하지? 돼요?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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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저. 이제 고양이가 외출하면 어떻게 해? 왜 외출을 하지? 이제 곧 나가겠지. 나가겠지. 갑자기 냉장고 뭐하냐 너? 그림 아 무서워 왜 그래? 야 얘도 진짜 쟤 왜 저래? 전생이랑 먹고 간 거잖아. 그 살짝 칠을 했는데 냉장고는 코끼리가 됐어요. 아 아, 이게 칠한 거야, 네가? 네, 회색으로. 전등가 떼고. 어머, 남자친구 해준 게 아니고, 본인이. 아, 이런 걸 뭘 남자친구 손을 빌려. 아, 그런지 지금. 에어컨이랑 현관이랑 힌트 칠하고. 저 신났다 이제. 어, 나 세영이 한 번 자기 집에 부르는데 지금 같이 가서 드릴질 하고 싶은 거야. 지지 아~ 하고 싶어. 저 살짝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. 드릴 이런 거. 아, 난 공감이 왜 있나 했더니 얘가 네, 누구세요? 아, 콩국수 왔다. 콩국수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콩국수가 왔어요. 일하지 않은 자 먹지 말라 했는데 콩국수 불어 일단 먹고 해 빨리 해야지 어? 야 콩국수를 먹어야지 아니 그래도 콩국수를 먹고 해야지 근데 넌 진짜 이리 순서가 없다 야 띵띵띵 뿌르네 콩국수는